네이버에 카페를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입하시고 카페 홈을 누르세요. 카페 홈을 누르시면 오른쪽 여기 중간에 카페 만들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카페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숫자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카페 이름을 먼저 지어야 되겠죠. 저희 카페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돌봄과 치유가 생활 교육의 두 키워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때 카페 이름을 좀잘 연구를 하셔야 되죠. 저희는 이제 이티송쌤이라는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잉글리시 티처인데, 학생들에게 좀 편안하게, ET 그러면 영화의 외계인 친구가 ET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이름을 가져야 애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ET 송쌤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재미있거나 혹은 기억하기 편하거나 이렇게 그런 이름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카페 이름보다는 사실은 밑에 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가 그렇게 검색이 좀잘안 돼요. 카페 이름이 이 주소가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ET21이라고 했었죠. ET21 이게 이제 제가 근데 ET21 해서 건졌어요. 짧고 기억하기 좋잖아요. ET21. 그렇게 하시고, 카페는 공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 요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한 거는 필수이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름을 우선 잘 국리를 해 보실까요? 저는 송쌤 온라인, 요즘 온라인이 화두니까 송쌤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송 너무 긴데, 그러면 송 온라인 그러면 너무 길죠? 온라인 송 온라인 송쌤 온라인 이름이 좀 깁니다, 그죠? 이렇게 길면은 상대방에게 이긴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서 부담을 주는 거니까 좀 줄여볼까요? SOS 온라인, SO 온라인, 온라인 송 이렇게 해볼까요? 온라인 송. 이게 이제 이거를 국리를 한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KET21이라는 도메인, 이거를 인터넷 도메인을 사기 위해서 무려 2년을 고민해서 산 도메인입니다. 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이거 카페가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잘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기 좋고. 온라인 송쌤 온라인 스쿨 온라인. 네,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송 하죠. 뭐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름은 바꿀 수가 없죠. 네, 온라인 송. 여기 이제 W 주제는 W 우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분류하면 학부모 교육이니까 뭐 평생 교육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평생 교육. 그 다음에 보안 절차. 요게 좀 어렵죠? 자동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를 걸치고 있다. 왼쪽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입력해 달라. 그러면 여기 4, 5, 8, 7, 그 다음에 대문자 H, 대문자 B, 대문자 F,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잘 안 보이면 음성으로 듣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죠. 카페 설명을 입력하라. 카페 설명, 송쌤과 함께 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개설이 됐네요. 이런 필요 없죠. 이 창을 여기에 이제 예, 전체 글보기 송쌤 온라인 카페를 시작합니다. 예, 게시판 됐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 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매니저 카페 관리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카페 관리에 들어가셔서 기본용 보면 메뉴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메뉴 여기서 메뉴를 자유 게시판 통합 게시판 게시판을 추가합니다. 여기다 어떤 제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출첵 어떻게 할까요? 출첵 그 다음에 공개 설정 전체 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출첵 게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통합 게시판이 좋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 카페 멤버 자기소개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여기 송쌤 온라인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저장 가게 되면 이렇게 게시판이 늘어났죠. 네, 여기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송쌤 온라인 카페를 시작합니다. 이제 글 쓰시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의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씨를 34로 키워버리면 그 교실 안에서 어지간한 공간에서 맨 뒤에 학부모님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뭐 상당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영상 추가. 네. 예, 이렇게 해서 카페 만드는 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5회기 때에 카페 만드는 기술을 좀 더 설명 드릴 테니까 미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선택한 이름 선생님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